사랑을 맞은 무속대학 정보수사 정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많이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이 기도라는 것을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와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기도와 축원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짜 무당이 하는 기도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는 기도와 무당이 하는 기도와는 다르다. 그래서 스님이 하든 목사든 일반인이 하든 천주교의 신부님이 하든 어떤 도사가 하든 철학가가 하든 어떤 땡땡이가 하든 이건 다 축원이다, 축원. 그래서 무당은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정말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거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비는 걸 기도라고 하세요. 비는 거. 비는 것이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는 아주 냉정하게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빈다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비는 거예요. 뭘 빌어요? 내가 태어나면 어린애가 말도 못하지만 젖이 먹고 싶다. 엄마가 젖을 줬으면 좋겠다. 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비는 힘을 가지고 엄마가 젖을 주진 않잖아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가 배가 고플까봐 젖을 주는 거예요. 애가 빌었다고 주는 게 아니야. 그럼 애가 한 살만 되고 두 살만 되고 말을 못할 때 아바바바만 하고 엄마만 해도 이때도 마음속에서 바라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있으면은 내가 욕심이라는 것을 뭐 대단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욕심, 욕망은 인간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다. 졸리면 자고 싶다. 내가 피곤하면 쉬고 싶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고 싶다. 돈이 벌으면 많이 벌고 싶다.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집을 사고 싶다. 더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이것이 다 그런 마음속의 희망,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 이것을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빈단 말이에요. 이게 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으려고 하면 짜장면을 시킬 때부터 아 짜장면 오늘 맛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슈퍼에 가면 슈퍼에 가서 아, 좋은 물건을 샀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면 친구랑 만나서 재밌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말로 표현을 안 하고 생각을 표현을 안 할 뿐이 우리 머릿속에 잠재의 속에 1년 12달 24시간 삶의 과정에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1초 1분 1초가 매 시간마다 비는 거란 말이야. 내가 걸어가면 자동차가 날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을 안 하죠. 그 일부러 생각을 안 하지만 잠재의 속에 빌고 있단 말이야. 그건 비는 거지. 이거 비는 거. 이거는 무당이 하는 기도가 다르다니까. 무당이 하는 기도는 이 제갓집을 여러분들께서 제갓집도 여러분들이 빌어준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이 소원을 말해. 소원을. 개똥이네 잘 되게 해줘. 소똥이네 잘 되게 해줘. 개똥이는 합격해야 돼. 소똥이는 이사 가야 돼. 집 팔아야 돼. 땅 팔아야 돼. 돈 팔아야 돼. 승진해야 돼. 이거 빈다고 이게 해결이 되냐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길을 가면서 아 내가 오늘은 자동차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 그 빌어가지고 사고가 안 나냐고. 빌어서 안 나는 게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가는 길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 나한테 무당한테 있는 이 비는 건 어떻게 하냐. 무당이 비는 거는 무당이라는 여러분들이 나라는 이 사람이 제갓집을 위해서 백날 빌어봐야 되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당은 기본적으로 점을 보고 구슬하고 제갓집을 빌어줄 때도 여러분이 인간, 나라는 사람이 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갓집을 원활하게 빌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때는 이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 신하고에 관계되는 걸 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신하고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기도다. 그때 이 신이라는 존재가
저 높은 하늘에 천신이 결코 아니란 말이야. 천신이 여러분들 조상님이란 말이야. 조상님이 여러분들 조상이 내 몸에 실리는 상태가 돼야지 이게 기도란 말이야. 이 무당은 하루종일 중이나 목사나 일반인들처럼 저 대구 팔공산에 이제 앞으로 수능이 다가오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들 합격시키기 위한 엄마들은 대구 팔공산 갓바위가 아니라도 각 사찰에 교회에 집에서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엄마들이 매일같이 빌어요. 매일같이 비는데 그 비는 그 힘으로 아들이 대학교를 가겠냐고. 아들이 대학교 가는 거는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지 가는 거야. 물론 그 엄마가 비는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면 아들이 자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는 내가 공부해 이 마음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엄마가 빈다고 아들이 성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무당들 엄마는 할 수 있지 그걸 정성으로. 근데 무당이 그걸 가지고 정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100% 깨진단 말이에요. 무당은 이 아들이 정말로 대학교를 갈 수 있나 없나부터 먼저 내가 내한테 와 있는 신령님이 정해주는 거를 들어야 돼. 이걸 공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대학교를 가려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서 대학교를 못 가려면 왜 너는 못 가니까 다른 길을 찾으라. 이 정확한 공수를 받아주는 것이 기도지. 되지도 않는 지금 꼴찌 하는 애들 서울대학교 가주세요. 나 여러분들 백날 해봐야 가냐고. 그거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무당은 정확한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공수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 공수로 받으려면 그걸 여러분들이 받냐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여러분한테는 어떤 신령님, 그딴 저 하늘의 옥황상제가 배부 풀어가라, 충분하라, 그런 걸 공수를 줘. 여러분이 조상님이 내 몸에 실려야지, 개똥이네 새끼는 그 집 조상하고 합의를 봐서 그 집에 공수를 준단 말이에요. 무당은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당은 한 시간, 두 시간 쭈그리고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그저 참선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마음을 비운다고 뭘 비워줘. 비워지기는 내일은 갯돈 내야 되는데 내일은 우리 애들 학교 내야 되는데 핸드폰 요금 내야 되는데 집세 내야 돼. 비워지냐고. 그렇게 해서 비워가지고 무당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업장을 소멸해.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업장을 소멸을 해. 여러분한테 와 있는 신령님이 내 몸에 실리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걸 기도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한시간 있어서 대학교를 보낼 수 있으면 왜 무당 노릇을 해. 그냥 가서 정성으로 쭈그리고 앉아있지. 그 쭈그리고 앉아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점을 볼 수 있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에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조상님이 실려야지 점을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앉아서 천수경을 치고 반야신경을 하고 눈 비비면서 자식기도 하고 인식기도 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제갓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갓집을 잘되게 만들었을 때 제갓집이 잘되는 놈은 나한테 또 온단 말이야. 제갓집이 잘되는 놈이 나한테 돈 10원이라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절대로 제갓집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 그런 위선 떨지 말라는 거야. 위선 떨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내 신령님을 내 몸에 하여받지 않고 한 시간을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봐요. 믿어지나 안 믿어져요. 오히려 거꾸로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불평불만한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근데 내 인생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서 나를 무당까지 만들어서 손님도 하나도 없게 말문도 안 되게 그냥 벙어리 만들어서 점을 봐도 시원찮고 이러다 보니 어른 불만을 하고 있어. 불만을. 어느새 욕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세상을 원망하고 여러분들도 왔는데 신령님을 원망하고 여러분들을 그 상태로 만드는 선생이라는 인간들을 원망을 하고 그 원망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절대 점을 볼 수 없어요. 그 원망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님이 오지 않아. 정확한 공수가 나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라는 이름으로 뭘 할 때는 1분 1초
5분, 10분 안에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동네, 내 몸에 실려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앉아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입에서 욕이 나오고 있어요, 욕이. 불평불만을 해야 되겠단 말이야.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몇 편을 이어서 해드릴게요. 설명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게 정법사 정대합니다.